참으로 기이한 퇴임식이었다. 유바리 씨 전체 공무원의 절반인 152명이 한 달 한시에 직장을 떠났다. 일본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어떤 축하의 말도, 격려의 박수도 없는 초라한 퇴임식. 가까이 있죠, 사사키 카즈오.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직원도 퇴직 행렬에 동참했다. 퇴임식은 쫓기듯 그렇게 서둘러 끝을 맺었다. ついに辞めるのかなというのと、寂しい思いですね。それはありますね。非常に残念ですけどね。 모든 일은 유바리의 파산으로 시작되었다. 도시를 덮친 파산 선고. 이것은 한 도시가 어떻게 파산의 길로 이르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유바리로 향하는 임시열차. 열차는 유바리 영화제를 위해 멀리서 온 손님들을 태웠다. 그런데 잠시 후 지루한 풍경을 깨고 나타난 노란 깃발의 사람들. 손님을 맞는 유바리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 인사다. 인구 12,000명의 작은 도시 유바리. 파산 이후 예산이 없어 무산될 뻔했던 영화제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17년 역사의 유바리 영화제. 그러나 올해는 정식 행사가 아닌 응원 영화제다. 일종의 작별 인사인 셈이다. 夕張を眺め見つめ続けていたわけですけども、何か私たちは夕張の人たちに何の挨拶もしないで結局お別れしてきたんじゃないか。 시네마 천국 유바리의 꿈은 이대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유바리 남부의 작은 마을 사츠기. 파산 이후 마을은 그야말로 멈춰있다. 사츠기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 29명이 공부하는 이 학교는 곧 폐교될 예정이다. 유바리 시내 7개의 초등학교 중 하나만 남기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다. 연간 예산 1,500만 엔을 아끼기 위해서다. まず朝早く学校に行って、遅く帰ってくるということなので、小学生の日常の生活にもやっぱり時間的なものでは負担がかかります。それから学校が遠いので、もし何かあった時にすぐ親に連絡が取れ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も心配です。 유바리시 유일의 종합병원인 시립병원도 사라질지 모를 운명이다. 유바리는 인구의 40%가 노인인 고령화 도시. 이곳 노인들은 시립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오고 있다. 그러나 피부과와 산부인과 등 일부 과목은 이미 진료를 중단했다. 사무실엔 쓰다만 집기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있다.
환자들의 걱정도 쌓여간다. 야, 요마데네 고 치카쿠테 모네 기야스쿠 코이타케도네. 마 요소 이구토 사 버스데 이카나기나이시네. 요시테 모 쪼또 쯔 와케 이카나이카라네. 쪼또 병원 카제 다타라 코나카타리 수카라사. 다이부 후벤데스네. 야, 큐큐 마르토 온데스요네. 고이 카라다 시테루카라. 네, 뭐 80 過ぎてるでしょ. 네. だから2人で生活だからね誰もいないから息子はそばにいますけど、やっぱり病院が一番困りますね。なんだとね、頼りですからね。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응급 의료 체계. 구급차는 넉 대에서 두 대로 줄어들고 시립병원의 24시간 응급실은 벌써 폐쇄된 상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인공투석실도 곧 치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유발이 내에 투석 환자는 33명. 제때 투석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병원은 이들을 챙길 여력이 없다. 투석 환자인 사카이 씨는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각종 약을 달고 사는 사카이 씨. 그동안은 저렴한 시립병원 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약값이며 병원비를 충당할 일이 꿈만 같다. 젊음을 탄광에 바친 그는 시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救急車もそうだしさ、俺なんて病気のあれも人らもさ、夕張でしないなんていうのはね、なんとか言えなかったのかよ、これ。罪にならないんだったら、ぶなごてでも何してでもやってやりたいぐらいだよね。 도시의 기능은 하나 둘 축소되고 있다. 7개 공중 화장실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닫았다. 얼마 안 되는 화장실 유지비조차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간 코로나 것들도 유발이 시민의 문화 공간인 도서관. 그러나 입구는 굳게 잠겼다. 일본 그 어느 곳을 가도 있는 도서관이 유바리에선 사라진 것이다. 買えなくなったのは10月の末あたりで、私もしょっちゅう本借りに来てましたから、買いになって、ちゃんとカードも置いてね、借りていたもんですから、なくなるってことは。